홈런 직후 다시 타석에 선 오주환 선수. 보셨죠? 왼쪽으로 갑니다. 밀어치 타고 왼쪽 당장 넘어갑니다. 토론은 오주환. 연타석 홈런 오주환입니다. 보란 듯이 시원하게 또 한 번 홈런을 날린 겁니다. 당시 이 일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오주환 선수에게 오명상이란 별명까지 붙은 건데요. 알고 보니 오 선수에게 명상은 꽤 오래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데뷔 초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더 실책이 잦았던 오주환 선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그로선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도 많았고 뭔가 사람을 피해 다녔고 좀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회피하고 싶고 정상적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느낌이랄까 네,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에서 제가 찾은 거죠. 뭐 생각을 정리하자. 저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오 선수를 불안의 늪에서 꺼내주었다는 그의 명상법.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날에 썼던 걸 항상 가지고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어디 맞았는지 보면서 공자국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날에 사용한 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자국이 남아요. 네. 이렇게 남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닦으면서 어제 생각에 대한 타격에 대한 것도 살리면서 좀 안 좋았을 때는 빨리 있는 법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날에 뭐 경기장 안에 있는 진짜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날씨에 대한 것도 있고 모래 뭐 습도나 뭐 이런 냄새만으로도 약간 좀 알 수 있고 내가 오늘 어떤 경기를 할까 미리 펼쳐보는 거죠. 두 타석 연속 삼진아웃을 당한 직후에도 명상을 하면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타석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 실책에 대한 잡념과 후회를 털어내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오주환 선수. 그러니까 생각에 힘이 큰 것 같아요.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냥 그게 결과로 또 나오다 보니까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명상이 나를 바꿨다는 오주환 선수의 얘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 선수의 그 멋진 홈런이 정말 명상과 관련이 있을까요?